후보자의 학연 중요한 거죠.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죠? 처음 인연.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앙고 3학년 학도 호국 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학연, 중요한 거죠.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시죠? 박종선 777 사령관 아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여인형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중앙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임기 내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성급 중에 중앙고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원 역할을 해야 되는 방첩사의 고유 기능, 견제와 감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를 지적하고.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과 구축돼 있다.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야당 의원이신데 이런 질의를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하나이에나 이러한 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암고가 장성이 4명이에요. 맞습니다.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이 장성이 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박 의원님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미애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그 변호인으로 앉아 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사실 충암고 언론에서 4명 있지만은 그 위치가 중요하죠. 직책이. 그 충암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 지금 하고 있고 가장 군의 핵심 보직인 하고 있고 77사령관 우리 군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어딘지 나중에 후보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